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역추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찍어내려고 이런 건가.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19일, 11월 19일이니까 윤석열이 24일 날 징계 청구가 됐으니까요. 이 기사는 저 지면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일보였습니까? 아, 요거는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다 보도가 됐던 내용. 보도가 됐던 내용. 예.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독대를 했다. 너. 예.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날 독대를 했어.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시중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달했다. 이낙연 대표가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에 이게 약간 수정된 보도였는데 최초엔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은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는 추미애 김현미 두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낙연 대표가. 맞아. 기억난다. 이제. 그리고 당하고 청와대에서 바로 부인을 했어요. 아,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달한 거다. 그게 그 말이지. 장난해? 독대하지 않아서 당대표가 당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선거나 이런 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건의를 하는 건데 아, 이 장관 둘이 우리 그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국민들이 너무 싫어해요. 뭐 그게 자르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게 11월 19일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야. 11월 19일부터 쳐내려고 그랬네. 더 재밌는 건 이제 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근데 부분 파던 게 11월 19일 고 어리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오마이뉴스에서 1월 달에 이제 사면 발의를 했죠. 네. 그다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고 그건 아니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중순께 그러니까 2020년 11월 중순께 양정철이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사면 거리를 했다. 이거 친문 의원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당시에. 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친문 의원 뭐 그다음에 뭐 당대표실 뭐 인가 하여튼 이렇게 네. 크로스체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네. 물론 이거 당대표실에서는 부정을 했어. 그러니까 뭐만 부정을 했냐면 사면거리 한 거는 아니다. 아니다. 예. 근데 만났다. 11월 중순께 만났다. 아, 이거는 인정을 했단 말이야. 양정철을 그러니까 만났다. 양정철을 11월 중순에 만난 거는 팩트야. 근데 중순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11월 19일. 그러니까 즉 대통령과 독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지 당연히. 중순께라고 표현했으면 이전일 가능성이 이전이지. 대단히 높잖아. 아니 19일 이후를 갖다가 누가 중순께라고 그래요? 하순이라 그러지. 12월 말이라 그러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럼 그러니까 20일만 넣으면 말이야. 그러니까 19일이 참 애매하긴 한데 아니야. 19일 중순이라 그러면은 네. 13일서부터 17일 요 사이야. 보통 15일이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13일서부터 17일 사이. 여기서 저는 그거 듣고 쪼르르 가가지고 19일날 그렇게 꼰질러 바친 거야. 그 정무적 판단 검찰개혁 실패하겠다. 이러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양정철 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잖아 지금. 그건 어느 정도 확인된 팩트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서로 형 옆에 주진우 기자가 그랬다며. 빨리 형 해. 빨리 형. 그랬다며.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점에 윤석열은 양정철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사이라면. 추미애 좀 말려줘. 모르죠. 할 수밖에 없잖아. 이상하잖아. 상식적으로. 자, 그 의견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전 다분히 있고 그 의견을 이낙연 대표가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또 이런 어떤 이 순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막 움직이면서 추미애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2020년 11월 달에는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버티시면서 4월까지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버텨낸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전 둘 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당대표가 와가지고 예.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11월 19일이니까 그 4월 달까지 예. 거의 서너 달을 밑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대통령한테. 예. 추미애 본인한테 추미애 장관 본인한테 막 그렇게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노골적으로 나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그 뭐 좀 누구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뭐 책상 비우고 그 벽에 가서 앉아 있게 하잖아요. 뭐 왕따 시키고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된 거야 민주당 내에서.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걸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지금. 뭐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동반 사퇴설까지 나왔어. 맞아. 둘이 같이 물러나라. 이거 누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거예요?
김민웅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 네.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여권의 비호가 없이 윤석열이 과연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 가능했겠는가. 그러니까. 네.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윤석열 혼자 했겠느냐. 이거 너무너무 기고만장한. 헌정사 이래로 이렇게 오만한 검찰총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간땡이가 다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저절로 간땡이가 컸겠느냐는 거야. 뒷배 없이 컸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흔들지 않고 그때 180석이었어 의석이. 예. 예, 민주당 의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하고 맞붙어 싸웠으면 예. 윤석열이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날뛸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안에서도 뭔가 갈라져 있고 안에서도 딴소리가 나오니까 나는 여야가 다 나를 미네. 내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는 추미애 장관님 오셨을 때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징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징계위원을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했어. 여당 의원들이. 강단 있는 징계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뒤에 공수처장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네.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짜. 그리고 실제 공수처가 지금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조희룡을 때려잡고 있어. 조희룡 기소했잖아. 유명 무실화 돼가지고. 아 저는 오늘 윤석열 사건 네.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이걸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고. 뭐 지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할 수도 없고요. 네. 이건 무조건 공수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저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이거야 나는.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이 참 이런 웃기는 건데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도 또 특검을 해야 되나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그만큼 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가 한 짓인가 이게 야당에서 했냐 이거예요. 다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야. 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이분도 그죠? 이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던 어미중 검사를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를 사실상 끝까지 밀어주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법무부 감찰을 김오수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검찰의 감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면제부가 주는 면제부를 주는 네. 그런 감찰이 될 가능성 다분히 있죠 지금.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조사권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기력화된 거, 무력화된 거죠 권력 기관들이. 예. 174석을 가지고도 이렇게 무력한. 그리고 전 다 떠나서 이때 정직 2개월 나왔을 때도 그 당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탄핵하자고. 예. 180석 있으니까 탄핵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이었다며. 그럼 탄핵을 했으면 대통령이 안 되잖아. 당연하지. 근데 탄핵은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막 그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를. 위험한 발언이니까 여기까지. 누가 만들어준 거냐 이거야잖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